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첫 손님이 남자분이었었어요. 근데 남자분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사는 집에 이제 이렇게 법당도 꾸미지도 않고 이제 옥수 그릇, 촛대 두 개, 옥수 그릇하고만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조촐하게 이제 모셔놨지요. 모셔졌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손님을 손님이 들어오는데 껄끄럽다 했어요. 무슨 이런 데서 점을 보냐. 그러니까는, 아니, 첫 손님인데 그냥, 보고 싶은 보고 말고 싶은 말지. 그러니까는 왔으니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이 하는 직업을, 자기가 그 전에 무엇을 몸에 담고 있었던, 그 직장을 무엇을 담고 있었던 것을 제가 그 한마디를 하게 된 거예요. 신내림을 막 받으면 말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말을 또 할 줄도 모르고, 근데 그 한마디를 제가 마친 거예요. 그게 인연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었었는데, 그 전에 직장 생활을 너무 오래 했는데, 그 직장을, 어떤 직장이란 걸 제가 뽑아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직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시절에는 제가 이제 신내림만 받아서 손님 볼 때는 그렇게 많이 직업들도 이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손님의 직업을 내가 얻은 직장을 맞추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 손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점을 볼까 말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인연이 됐죠. 근데 그 손님이, 몇 년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인연이 됐습니다. 운이 아주 좋다고 마음껏 투자하고 싶은 거, 사업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거 하라 했는데 그분이 부동산에다 손을 댔죠. 부동산에다 손을 대가지고 부동산에서 대박이 났어요. 운이 아주 운이 좋으니까 그 몇 년을 아주 그냥 순조롭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가 운이 좀 많이 풀렸죠. 명지암이었지요. 저는 신내림 받았었을 때 신군 날짜도 제가 잡았고요. 신구실 바로 저는 진행이 됐어요. 신을 모시기 전에는 무속인이 어디 가서 신을 받아라 이거는 할 말이 아니에요. 진짜 받아야 할 제자들은 안 받습니다. 신을 모셔야 할 제자들은. 근데 사람이라는 게 누구 무속인이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자식까지 모셔 어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맞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신이라는 것은 거부할 대로 해보고 내가 골마서 감히 파란 감보다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익어서 터질 정도로 그러면 신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오지요.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정도가 돼가지고 제가 신을 모셨기 때문에 누가 신을 받아라, 뭐 신을 모셔라 이런 말 하기 전에는 저는 거부를 했지요. 안 믿었죠.